빠방 하이. 다들 덕질하는 아이돌 한 팀씩은 있으시죠? 저는 베이비복스 시절부터 덕질했는데요. 싸이가 빌보드 싱글 차트 2위 할 때도 정말 놀랐는데요. BTS가 1위, 그것도 작년 최장 1위란 거 보니 실감이 안 갈 정도입니다. 바야흐로 아이돌의 시대, 해외에도 이런 아이돌이 있을까요? 짜자잔. 이건 아랍의 아이돌. 문화가 다른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도 많은데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아이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대세돌은 누굴까요? 바로 TFBOYS.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데뷔 때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넘사벽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 푸듀 인기에 힘입어 중국에서도 표절 프로그램들을 내놓는데요. 덩달아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중 인기가 많았던 건 9%. 오디션 우승 출신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다가 해체했습니다. Anyway, 세상의 모든 신기한 일은 다 일어나는 중국. 이런 아이돌만 있었다면 소개하지 않았겠죠? 우리나라와는 다른 신기한 아이돌 아이돌도 많다는 것. 첫째, 프로듀스 판다. 중국 최초로 모든 멤버가 빅사이즈인 아이돌 그룹입니다. 다섯 멤버 모두 판다를 닮은 통통한 체형이 특징이라고. 매력 포인트는 꼭 껴안고 싶을 만큼 통통한 몸매와 행복한 모습이라고 하네요. 뭐? 행복한 모습인 거 확실해 보이네요. 다음은 FFC 아크러쉬. 응? 이 그룹은 왜요? 훈훈한 보이그룹 같은데요? No, no. 정체는 5인조 걸그룹. 멋진 폭발 컨셉트로 보이그룹 음악에 맞춰 칼군무를 소화한다고 하네요. 이번엔 연령대를 확 낮춰보겠습니다. 평균 나이 8세 아이돌 천부소년단.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가 11살, 막내는 7살에 불과하다고 하죠. 너무 무리수를 뒀던 걸까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데요. 어린이를 돈벌이로 이용한다, 덕질로 모자라서 이제 육아까지 해야 하냐 등 여러 비판으로 5일 만에 전격 해체됐죠. 비판받은 아이들은 천부소년단 뿐이 아닙니다. 인기리에 방영된 중국의 아이돌 육성 예능 청춘유니. 청춘유니3는 새로운 투표 방식으로 우유회사와 콜라보 제품을 냈는데요. 우유를 사면 뚜껑에 QR코드를 스캔해서 투표권을 줬습니다. 결과는 중덕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우유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대량 구매해서 투표만 하고 우유를 버려버린 겁니다. 그 숫자만 무려 27만 개. 이 영상들이 SNS상에 퍼지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아이돌을 규제하기 시작하는데요. 방송사 규제는 기본, 팬클럽들까지 폐쇄해버리며 규제에 열을 올립니다. 거기에 라스트팡을 날린 규제가 있었으니 아이돌의 외모랑 복장 규제까지 했다는 것. 와! 중국 전통 남성상 인 마초에 맞는 미적 기준을 세우고 마르고 화장을 짓게 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근절하겠다고 하네요. 아무리 규제가 심하다지만 이건 어메이징하네요. 남자 아이돌 그룹을 뜻하는 보이그룹. 사실 콩글리시였다는 거 아셨나요? 영어로는 보이밴드가 맞는 표현이라고 하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보이밴드의 시초는 비틀즈나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에 등장해서 전설적인 자취를 남긴 비틀즈. 이후 비틀즈를 벤치마킹하는 보이밴드들이 쏟아져 나왔죠. 1세대는 뉴키즈 온 더 블럭, 2세대는 백스트리트 보이즈, 엔싱크까지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하지만 2002년 엔싱크의 해체 이후 긴 암흑기가 시작되는데요. 한동안 차트에서 보이밴드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보이밴드의 부활을 알리는 팀이 있었으니 바로 원디렉션. 오디션 프로그램인 엑스팩터에서 결성한 그룹으로 등장과 동시에 빌보드 차트를 휩쓸니다. 그 유명한 해리 스타일스가 이 그룹 출신이죠. 그 이후 원디렉션과 비슷한 컨셉인 Why Don't We, 케이팝 아이돌을 벤치마킹한 Pretty Much, CNCO, In Real Life, 더 뱀프스 등 많은 보이밴드가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렇게 소소한 인기의 그룹들은 많이 등장했지만요, 원디렉션급의 인기를 끄는 그룹은 10년 가까이 나오지 않았죠. 보이밴드의 가뭄인 빌보드 차트를 폭격한 그룹이 있었으니 바로 BTS. 2018년에 페이클러브가 갑자기 10위를 찍더니 아이돌, 작은 것들을 위한 시들로 엄청난 상승세. 다이너마이트로 기어의 1위를 찍고 말죠. 그것도 무려 4주나. 버텨 8주 1위는 동양인. 아니, 전체 보이밴드를 기준으로 해도 역대급인 수준입니다. 물론 작년 최고 기록이기도 하고요. 현재 미국 원탑 보이밴드 BTS는 모두 킹정이죠. 빌보드 차트를 씹어먹는 보이그룹이 한국의 BTS라니 국뽕이 마구 차오릅니다. 보수적인 아랍 문화권, 이런데 걸그룹이 가능한가요? 속단은 금물입니다. 아랍, 중동 문화권에도 걸그룹이 있다고요? 바로 3인조 걸그룹 아와. 보수적인 중동에서 강인하고 현대적인 여성을 지향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데뷔곡과 동시에 대표곡이 된 하빕갈비는 중동 전역에서 입소문을 타고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공식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현재 1600만에 해달하죠. 편안하게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갑자기 사막을 꺼내질 않나. 색다른 매력의 뮤비인데요. 음악도 전통적 예멘 음악을
기반으로 일렉트로니카 힙합을 믹스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면 은근 중독성 있다는, 후속곡도 데뷔곡만큼은 아니지만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아완은 16년 데뷔 후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현재는 공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랍 걸그룹 카리즈마, 공개 오디션으로 결성된 이 그룹 중동 최고 인기 보이그룹으로부터 멘토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뮤비도 노랑, 핑크, 파랑 등 알록달록하게 찍었죠. 아와 뮤비랑 비교해보세요. 확실히 영한 분위기죠. 이들을 멘토링해준 건 아랍 최고의 인기 아이돌 더5, 역시나 오디션으로 데뷔한 그룹인데요. 현재는 해체했지만 멤버들은 아직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본 적 없는데 아랍에도 아이돌이 있다니 참 신기하네요. 카자흐스탄의 문화대통령 나인티원을 아시나요? 나인티원은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카자흐스탄 최초의 보이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너목보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카자흐스탄의 BTS로 소개되며 마마모와 콜라보 무대를 진행했죠. 나인티원이 지향하는 건 K-POP을 표방하는 Q-POP. 그래서 그런지 K-POP 그룹이랑 분위기가 비슷하죠. 우리에겐 익숙한 이 모습, 마초적 성향이 강한 카자흐스탄에선 엄청난 반감을 불러왔습니다. 안티들이 살해 협박을 하고 대규모 콘서트 취소를 하고 사건 사고가 많았죠. 안티가 인기를 막을 순 없는 법. 신곡을 발표만 하면 음악 차트 1위는 기본. 음악 시상식에서 대상만 6번이나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이후 수십 개의 Q-POP 후배 그룹이 탄생했다고. 이 그룹에는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인티원에서 랩을 담당하는 차크, 그의 정체는 카자흐스탄 국회의원. 아이돌 멤버가 국회의원이라니 놀랍네요. 러시아 포함 중앙아시아엔 걸그룹도 많습니다. K-POP 그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베리베리 성숙하다는 것. 러시아의 국민 걸그룹인 누버고스. 혹시 뮤비 보시려면 구방주의해야 합니다. 원래 그룹명은 비아그라라고 하죠. 사실 그 비아그라가 아니고 악기 같은 목소리의 앙상블이라는 뜻인데요.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그룹명을 누버고스로 바꿨다고. 또 다른 인기그룹은 세레브로. 우리나라에서는 민민미로 유명한 그룹인데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노래는 귀여운데 이 곡도 엄청난 섹시 컨셉입니다. 역시 러시아는 맵네요. 네, 드디어 일본이 나왔습니다. 덕질 천국 일본. 한국 못지않게 아이돌 시장이 활성화돼 있죠. 전설의 AKB48, 전무후무한 멤버수의 그룹으로 성장형 아이돌 컨셉인데요. 단지 음악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판매하는 게 특징입니다. 완벽한 아이돌이 되기 위한 성장 스토리, 멤버들 간의 우정과 갈등 등의 관계성, 팬들과의 이야기 등 모든 게 콘텐츠. 이런 이야기들을 묶어 스토리북을 낸다든가 DVD를 만든다든가 한편의 애니처럼 덕질거리를 마구 양산해냅니다. 목적이 이렇다 보니 실력이 좋지 않은 게 특징이죠. 일본엔 이런 극강의 컨셉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먼저 암호화폐돌. 말 그대로 암호화폐를 컨셉으로 하는 걸그룹으로 멤버 이름도 주요 코인으로 정했는데요. 이름이 비트코인, 에이다, 리플, 이더리움이라고. 정산도 코인으로 받고 팬들을 굿즈 구입할 때도 코인을 이용해야만 한다네요. 이건 일진돌. 1970년, 80년대 일진 콘셉트 아이돌로 붉은 장미 삼총 산업긴 뿜뿜합니다. 다음은 일부 다처제돌. 일부 다처제 컨셉으로 남자 한 명의 여성 멤버 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유일한 남자 멤버가 이 그룹의 제작자라고 하네요. 와우! 이건 할머니 돌 KGB84. 본인들이 먼저 천국에 가까운 아이돌이라고 소개한다고 하죠. 80세 안 된 멤버는 연습생 기간이 필수라고. 다음은 총체중 381kg, 평균 체중 76kg의 5인조 아이돌 코티아. 첫 팬미팅에서 케이크 커팅이 아닌 고기 커팅식을 진행했고요. 살 빠지면 퇴출이라 하니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빛돌. 실제로 채무가 있어야만 합류 가능하고 멤버 중 개인 채무 최고액은 10억입니다. 아이돌 활동 목표는 채무 상환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초밥돌. 멤버들이 초밥 가게에서 서빙 등 진짜 일도 하고 공연도 합니다. 가수를 꿈꾸던 초밥 가게 사장님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로 초밥집과 아이돌을 동시에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장사에 꽤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틈새 시장의 덕후들을 노려서 지갑을 탈탈 터는 일본의 아이돌 시장, 역시 신기합니다. 세계는 넓고 아이돌은 많다. 그중 일본 아이돌은 정말 놀랍네요. 그래도 수입은 반대합니다. 마무리. 아직 세계의 특이한 배달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맘때.